이제 보이세요? 육축기했던 세레마가 한 15일이 지금 넘었거든요. 근데 아직도 엄청 엄청 작아요. 백봉골개는 그 열흘이 채안 됐을까요? 근데 아무튼 엄청 그 크죠? 근데 세레마는 아직도 엄청 작죠. 근데 어제 세장에서 잘 지냈어요. 그리고 지금 오늘이 이틀째거든요. 세장에서 지낸지. 근데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요. 그다음에 담요를 완전히 덮어서 그래서 밤에는 이제 추울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우고 있거든요. 근데 엄청 작습니다. 보시면 엄청 작아요. 여기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. 엄청 작죠? 아직도 엄청 작습니다. 15일이 좀 넘은 듯한데 이 녀석은 원래 워낙 작았어요. 그래서 워낙 작아서 아무튼 아주 아주 작지만 잘 지내고 있고요. 두 마리가.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녀석들이 우선 나온 거죠. 밖으로. 그리고 요 위에는 지금 백봉오골개 녀석들이 얘네는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어요. 넘어서 얘는 이제 혈이 좀 좋은 녀석들. 강원도 정선에서 하자면 혈이 좀 좋다 해서 이제 보낸 알을 제가 부화시켰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헤베콘에 또 올라왔어요. 올라왔어요.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세레마죠. 이렇게는 이제 세레마가 하나 더 이제 부화된 녀석이죠. 이 녀석 이제 세레마죠. 이 녀석은 손에 올라온 백봉오골개입니다. 아무튼 여기도 건강히들 잘 지내겠네요. 예쁘죠? 네,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레마 많이 컸죠? 한 달이 훨씬 넘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얘는 안 커신 듯합니다.